팝뱅크 K차트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입니다. 20위는 아이유를 포함한 후배 가수들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곡 G.O.D의 길. 엑소의 와일드한 매력이 돋보이는 템포가 19위. 지금을 사는 모든 현대인들의 이야기 아이유의 삐삐가 18위. 17위는 청순함에서도 몽환적인 에이핑크의 응응. 떠나간 그녀를 기다리는 망구석 같은 노래 타은의 신용재가 16위. 15위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엑소의 러브샷. 힙합 속에 녹여낸 동양적인 사운드 마이노의 안악내가 14위. 13위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선 폴킴의 초록빛.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백만 가지 이유 위너의 밀리언즈가 12위. 세상 모든 사랑이 영원하게 바라는 폴킴의 너를 만나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뮤직뱅크 K차트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순위를 다시 훌쩍 역주행한 곡 롱런곡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 10위. 진정한 솔로 아티스트로 거듭난 제니의 솔로가 9위.
트와이스의 고백에는 오직 예스라는 답만 있다. 예스 예스가 8위. 7위는 사랑을 떠오르지 않는 해에 비유한 여자친구의 해야. 마음 울적한 밤 나 대신 울어줄 노래 이소라의 신청곡이 6위. 사랑의 시작과 180도 다른 마지막을 표현한 곡이죠. 벤의 180도가 5위. 절절한 MC 더 맥스표 이별 발라드 넘쳐 흘러가 4위. 청하의 우아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벌써 12시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2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황치열의 이별을 걷다, 세븐틴의 훗.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에서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1위의 주인공은? 네, 세븐틴 축하드립니다. 내겐 로봇처럼 맘은 멈추고 늘 차가워. 우린 멀어져갔어. 너는 내게 없으면 yeah, yeah. 나랑 똑같이 힘들던데 넌 어쩌겠어 우리 yeah. 미국이 따뜻함에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 tell me.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날 버둥치고 있어. 더 겁이 나는 걸. 밖은 여전히 추워. 시린 것 같은데 우리를 멀리서도 다가서게 하는 추억. 내 맘에 부는 나는 두 손으로 막아주는 게 내 손이라도 내밀어줘. 내가 채울게. Tell me now,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말했어. 갑자기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